우리는 김씨 가자. 예. 아이고 야야, 우리 집에는 무당 났던 가정이다. 들을 봤나? 아는 게 있나? 시어머니만 그냥 열심히 절에 빌러 다녔어요. 시 할매는 단골 내려가, 어? 개꾸바가지 물리고, 천왕대 알제? 손대잡이. 손대 잡아가지고 시부시부시도 빌어주고, 그 위에 할매는 무당을 했다. 아이고, 송씨 잘났다고 연병들 났네. 야야, 내가 부리러 가자는데 와. 내가 새끼를 제일 많이 점주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지금 송씨의 아들 하나 빠이 더 줬나? 나는 아들도 주고 딸도 줬다. 풀렸던 할머니, 선왕각시 내가 되고 말명 대신 내가 되고, 어? 조상 부리에서 들어서는, 아이고, 우리 집에는 전부 다 할아버지 한 번에 할매 두 분, 세 분. 이래 들어서서 이 또한 여기도 무자 할아버지 무자 할머니가 계신다. 그래서 새끼라면 끔찍히 여기고 네가 어? 왜? 헤어진 새끼도 내 새끼요. 뭐 낳아놨는 새끼도 내 새끼요. 인지 시집가가 남는 것도 내 거요. 그래 네가 새끼들이라면 크게 잘해주는 건 없어도 새끼들을 낀다고 이렇게. 왜? 내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저놈은 새끼 때문에 빌어놨던 공덕이 있어가. 송씨만 그랬던 게 아니고 김씨 할머니도. 그래. 내가 했다 뺐다 했다 뺐다. 무당집에 가보자. 점집에 가보자. 점 한번 쳐보자. 구도 한번 해보자. 떡살 한번 담가보자. 아이고 내림 소리 한번 들어보자. 왜 내가 해왔던 그게 있어. 그래 내가 상여 소리도 잘하고 손 소리도 잘하고. 그래서 네가 굿당에 가면 소리 잘하는 사람, 장구 잘 치는 사람을 최고로 친다. 네 마음에 굿이 거꾸로 가든가 바로 가든가. 아이고 한번 가봅시다. 헐시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너지는 못하리라 헐시구나 시구나 시구나 좋다 허예 네가 무당은 네가 야가 무당은 뭐래도 이 소리는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응? 그래서 아이고 장구고 북이고 두드릴 수는 없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지가 소리 배우는데 가볼까도 해봤고 장구 들쳐매고 또 장구 학원도 갔을 때다. 간데 안 다녔지. 응. 두 번째 살았을 때 너무 어이없이 신랑이 한 잔 술에 급살같이 가고 보고 사고같이 가고 보고 이미 이 신랑이 이렇게 죽기 전에 신랑이 상문이 갔었다. 상문 조객에 상문 주당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 상문사를 맞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상문사자 앞을 서고 내 정신 넘주고 너의 정신 실어서 한 잔 술에 차를 몰고 가다가 급살같이 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 그러니 오늘날에 망자를 한번 데리러 가보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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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다. 아이고, 새끼들 나눠놓고 눈 떠보니까 저승 새끼들. 내 몸은 퉁퉁 불어서 있고. 아저씨 자살했나? 아니 사고가 예 그러니까 맥주 몇 잔 먹고 그 물가 있는 데서 후진을 한다는 게 그게 기아가 잘못 들어가서 그냥 빠져버렸어. 근데 어째 보면 타살이라 하지만 자기가 죽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자살 사자 앞을 서고 타살 사자 앞을 서고 사고 사자 앞을 서니 그런 미친 짓 어이없는 짓을 하게 됐다. 그래서 신랑 들어서서 그런다. 내가 일어나 보니 저승이고. 내가 그때부터 네가 뭘 해줘도 내가
한마디 말도 없이 한마디 준비도 없이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 너한테 들어서서 맴돌 수밖에 없고 저 새끼들 내가 어찌할까? 어? 도와주세요. 네가 자꾸 도와달라 하니 걸립에 내가 앉아서 네가 뿌려주는 막걸리나 먹고 거기에 눈물 젖은 바람으로 내가 앉아있다. 어? 내가 그렇게 가고 어이없이 갔으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혼이라도 건져주지. 넋이라도 건져주지. 여유가 안 됐어요. 물어는 봤는데 여유가 안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껏 네 굿 끝에 잠시 남편이라 이름 짓고 풀었을 것이고 나는 그 원장이 다 안 풀려서 여태까지 희한 일을 따라다니며 이러고 산다. 네가 첫 번째 실패하고 내한테 왔을 때도 나는 그게 문제가 안 됐었다. 문제가 안 됐었고 나도 그런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너하고 한번 잘해보려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고생만 시키고. 좋은 날 하세요. 무식하고 무지한 것은 오늘 다 풀어서 내가 닦아갈 테니 걱정 근심 하지 말고 이 다음에 돈 벌어가 형편이 되거든 우리 집 몫으로 따로 해주면 된다. 그럼 그때 내가 못 풀었던 거 마저 다 풀어서 우리 집 조상 다 안고 가고 내가 안한 바다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새끼들만 잘 키워. 응. 나는 간다. 잘 있어라. 아이고 성실내라 성실내라. 이시가정의 할매. 아이고 성실내라 성실내라. 마 송씨고 김씨고 징글징글하다. 아이고 어지러라. 아이고 어지러라. 아이고 어지러라. 여기 이제 너희 신랑 집에 지금 세 번째. 여기 신랑 집에 할아버지가 그래 누구 말 맞다나 신만이를 했는지 할아버지 형제자 중에 신만이 하고 약초 캐고 산에 가서 날짐승 길짐승들 다 잡고 어? 그래 여기 할아버지 형제자가 그래서 우리는 산말명에 걸리고 영산군흥에 걸리고 이 할매는 많이 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기 송씨나 김씨보다는 빌었던 이 과정이 좀 약하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약간 치맥기가 있었다 할매가. 들어봤나? 응. 약간 정신이 없다. 그래가 네가 어떤 데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 생각했다가 자꾸 깜빡새가 왔다. 네, 금방 여기다 놔두고 또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자꾸 얼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네. 그 이 할매가 와서 그렇죠. 하시는 말씀.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아이고 성실내라 마. 너희가 다 못했고 살아나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지랄이고. 뭔 지랄이야. 내가 하겠다는데. 아이고 성실내라. 잘났으면 너희 다 데리고 가 살지. 아유 개코나. 아유 내 손자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구라야 같은 내 새끼. 맞아요. 응. 새벽 밥 먹고 나가가지고 해 떨어지면 들어온다. 도나 왼수에 도나 내가 한 거는 없어가지고 이 할머니가 약간 치맥기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뭐 산에 약초를 캐다가 굴러가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산만명에 걸려가지고 목신에 주당에 이렇게 걸리다 보니 대주가 아무리 벌어도 앞으로 남고 뒤로 자빠진다. 재주가 없어서 돈 못 버는 사람도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벌러 다니는데 그러면 돈이 없다. 우리가 성씨 집안하고는 좀 지고 김씨 집안하고 택도 없고 얼추기 없으니까 알아달라고. 네 도망갈까 봐. 할매가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내가 묶어놓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재주에 묶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무신 날 각중에 뜬금없이 야간 무당집으로 갔다입니까? 옳았구나. 답이 왔구나. 뭔가를 모셔놓고 빌면은 지가 이제는 내삐리고 안 가겠지 싶어가. 내가 막 정신을, 내가 좀 치맥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여기를 막 뺑! 히야를 돌려놨더만은 야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슬하러 간다 카네. 옳았구나. 그랬다, 아이가. 맞아요. 겁도 없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신이라 칼까네. 니랑 내랑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저 송씨 김씨한테 이겨볼끼라고. 억울한 마음 한번 풀어볼끼라고. 이 할매는 좀 많이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자손밖에 모른다. 그 신이란 온 우주를 다 얻었는 것 같고 네가 그랬듯이. 아 신이 오려고 내가 이렇게 팔자를 더럽게 살았는갑다. 첫 번째 신랑이랑 두 번째 신랑이랑도 아 인연이 이렇게 해서 엇갈렸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 자식 저 자식한테 아바삐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갑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탁 가리니까 이 할매도 할 말이 생기고 니도 할 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무당이 어쩌고 저쩌고 뭐 몇 마디 안 했는데요. 우리는요 여기 뺑 돌아가지고 헐크닥 신을 받으러 갔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싹 닦아줄 테니 그래야라 짐작하란다. 네. 이게 안 풀리니까, 어? 너 잘 되는 줄 아나. 마, 송씨 가정이 원한 살, 김씨 가정이 원한 살, 이씨 가정이 원한 살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박씨 때문에, 박씨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왔다. 그래서 박씨가 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다 막아 채놓은 것도 우리고, 원앙 장군, 원앙 상사, 원앙 신장도 우리가 되고, 저 집에 조상들 다 목 잡아서, 원앙 상사들 다 앞을 세워서, 너희 신랑 종살이 시키면서 너는 우리한테 죄딱금 해라 이래서 신당을 차리겠다고. 너는 새끼 때문에 차렸다 하는데 이 귀신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고.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원한을 안 풀어주니까 네가 뭐 네 신랑도 안 풀어주는데 우리 같은 것도 풀어주겠나? 어? 그래서 우리는 원한지고 한지고 송곳니가 맷돌같이 갈리고 잡히면 다 죽인다. 그래서 우리 원정 한번 풀어보자고. 그래서 무당집을 끄집고 가가지고 대감이다 신장이다 장군이다 다 앉아서 도사 하라바이 사신 하라바이 다 우리 아이가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너는 기도시키고 산밤 물반에 가서 꿀 앉아서 막걸리 뿌리면서 대가리 쳐들으면 죽일 것처럼 눈물 나게끔 서럽게 니는 빌으라 했고 우리 죄따금을 하라 했고 너희 신랑은 새벽 밥 먹고 나가서 돈 벌어가. 그래 우리 신랑이 좋은 거 얹고 내가 받아 먹어야 되니까 굿 좋은 거 하고 옷 좋은 거 입혀가. 이런 거 입혀가. 평생도록 죄따끔 시키려고 했던데 딱 들켰네 오늘. 딱 들켰네 이 쌤이 와가. 어허 제자야 칼에 찔린 여혼신 남혼신 아 군웅 신장 군웅 대감 내 아니더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앉았냐면 그 산신에 거기도 앉았지만 쉽게 말하면 건립에 천왕에 앉아서 아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내 것 좀 주소. 내가 양심이 있지. 저 위에 신당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도 저 송씨나 김씨나 이씨가 한 번씩 오면 난 앉을 데가 없잖아. 그래 이 건립에 앉아서 이 칼을 사가. 이 칼을 건립 앞에 얹어놓고 다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쉽게 말하면 귀신이 예 총각 귀신하고 여혼신 사랑의 치정에 살인 사건이 났던 칼 맞아 죽었던 이 원앙 상사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것들 다 후쳐부고 나가는 것들 다 후쳐부고 후친다는 게 못 들어오게 해놓고 너만 그 신당에 딱 묶어두고. 감옥살이를 내가 안 시켰냐. 처음에는 손님도 좀 줬지. 근데 그때부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칼을 앞에 세우고 이 칼을 딱 거기다가 신당에다가 건립에다가 딱 끼워놓고 아니야? 응. 허허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다 못 오게, 가는 사람 다 못 오게 우리 제자만 앞을 세워서 우리 제자 어쩌든지 축원받고 기운받고 옥수 발언하고 술 발언하고. 네가 뭔 날이면 술은 꼭 주더라. 아, 술 많이 좋아해 내가. 그래서 내가 앉아서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애들 보러도 자주 못 가게 하고 뭔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게 하고 주저앉히고 주저앉히고 일어설 만하면 주저앉히고 일어설 만하면 주저앉히게 했던 게 내였다고. 그래서 오늘 네가 그 법당을 다 치우고 안 한다 하니 나는 이거라도 들고 나 가야 안 되겠네. 이거 들고 내가 갈 때는 내가 너를 쉽게 포기하겠냐? 포기해 주세요. 네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꾸 또 한다 하고 무당집에 기웃기웃거리고 집에 있는 물건, 법당에 있는 물건 탐내고 하면 나는 또 타고 들어오지 니한테. 안 할게요 이제. 안 해요. 내가 이 쌤한테 딱 잡혀와가지고 이제 가려고요. 내가 갈 때는 그냥 가겠습니까? 나는 저 산 밑에 좀 앉아 있으려고. 어느 제자들이 기도하러 오면 이제 올라타가 가가지고 이제 또 걸림에 모셔줘야지 나를. 나를 신인 줄 아는데. 저는 안 해요. 아씨 짜증나. 씨 잘 먹고 잘 살아. 네.